우리 대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대학 사랑나눔 대축제를 통해서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또 사랑의 손길을 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기프트 박스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학생들이 합심하여 이 사랑의 실천을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청동아리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번 대학 사랑하는 축제를 당연히 학생자치단체 대표로서 저희 청동아리학회 소속 임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일반 학우분들께서도 선뜻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좀 많이 기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프트박스 행사를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박스에 하나하나 물품을 채워넣었는데 그것이 조금 적더라도 추운 겨울에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천안죽전원 사무국장 이상남이라고 합니다. 살아가기도 너무나 팍팍한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랑과 소망과 또 물품을 함께 가지고 저희 천안죽전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걸 보는 모든 분들께서 항상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일상이 되시기를 저희 천안죽전원 가족분들과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